한번 여행 갔다 오고 거의 우리가 목표는 항상 똑같아요. 귀신 때 몸 잘 만들어서 귀신 훈련할 때도 부상 안 당하게끔 조심해야 되고 또 시즌 때도 부상 안 당하는 게 항상 목표죠. 운동 많이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운동 위주로 시간 보냈습니다. 힘들기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제가 노력한 게 테스트에서 달리는 부분에서 다 1등 해가지고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전에 시합도 못 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그냥 간절하게 잘 열심히 해보려고. 사람이 간절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것도 좋은 기록 남기고 할 수 있도록 시합도 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몸 관리하려고 운동 많이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 작년에 그냥 1군 시합을 못 뛰어가지고 아 이번에는 한번 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간절한 마음 있습니다. 뛰는 거 초 좀 좀 잘 들어오자. 제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더 이번 시즌 첫 시작하는 만큼 KCC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배 보면서 잘 지냈어요. 아 육아? 네 육아. 육아했어요. 육아. 아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냥 와이프랑 둘이 어머니가 애를 좀 봐주셔가지고 둘이 갔다 왔어요. 작년에 부상이 많았었어가지고 올 시즌에는 좀 부상 없이 비시즌에 좀 몸 관리 잘해서 시즌 때 부상 안 당하게 그렇게 비시즌 훈련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제 휴가 끝나고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운동하니까 아직 시즌까지는 좀 많이 남았지만 10월에 시즌 개막하면 작년이랑 좀 다른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공장 많이 찾아와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C 화이팅! 농구 선수들 거의 대부분 이제 팀에 각 몇 명씩 친한 사람도 있고 축구도 하고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좋은 사람들이랑 거의 시즌 끝날 때쯤에는 골프를 좀 배워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용이도 또 골프를 시작하고 있었더라고요. 거의 휴가 끝날 때쯤에 용이랑 그거 알아가지고 다음 휴가 계획은 용이랑 골프 치는 거예요. 용이 허락이 있으면 제 허락? 용이랑 허락 둘 다 있어야죠. 저는 허락. 작년에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부상이 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운동을 좀 했고요. 부상 없이 좀 전 경기를 다 뛰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즌에 6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다음 시즌에는 저희가 우승으로 할 수 있게 목표를 삼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두 달 휴가를 받으면서 못 가던 고향 가가지고 부산에서 가족들이랑 이제 지인들 만나고 훈련하면서 놀고 왔어요. 정현이랑 같이 갔어요. 정현이 같이 부산인데 집도 5분 거리라서 이제 웨이트든 농구든 같이 이제 전화해서 나오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냥 두 달 중에 한 50일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랑 여기서랑 다르죠. 부산은 바다도 있잖아요. 테라스 가가지고 누워서 커피랑 케이크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서 BC는 세 번째인데 1년 1년마다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뛰는 건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훈련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한 발짝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시즌에 초반에는 팬들분을 많이 만났는데 막바지에는 얼굴 많이 못 뵀는데 다음 시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CC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전주 KCC 서정현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가족들 얼굴도 보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 들어왔습니다. 웨이트 같은 것도 거의 매일 한 것 같은데 들어오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오랜만에 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잘 이겨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몸을 키우고 또 힘을 기르는 데 조금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팀에서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버티는 거나 속공대 달려주거나 리바운드 참여 그런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맞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정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부산에서 매일 봐가지고 별로 안 보고 싶네요.
비시즌 훈련에 들어갔는데 이제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